오늘 이슈는 우체국 파업, 노래하는 물범, 내년 빨간 날입니다. 살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무조건 나와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제 시간대도 퇴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체국 파업 소식 며칠째 뉴스에 나오고 있죠. 전국 집배원들이 노조 설립 6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과도한 노동 강도 때문입니다. 집배원의 연간 근무 시간 2,745시간, 한국 노동자 평균 근무 시간보다 693시간이나 더 많습니다. 하루 일과 중 쉬는 시간은 34.9분, 휴가는 1년에 단 5.6일. 끼니는 거르거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인력 충원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정사업본부는 예산상의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노사 간의 협상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고요. 실제 파업이 시작되면 필수 인력을 제외한 13,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집배원들께서 과로사로 10년 동안에 179명이 사망하시고 올해 들어서는 벌써 9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격려와 좀 성원을 좀 보냈으면 좋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퀴즈 퀴즈! 이 노래의 제목은 듣고 맞춰보세요. 반짝반짝 작은 별을 부르는 물범입니다. 영국의 대학에서 연구 중인 회색 물범 3마리인데요. 인간이 노래를 모방하는 훈련을 시켰더니 3마리 모두 스타워즈 주제곡을 포함해 10곡을 따라 불렀다고 해요. 눈높이나 박자가 제법 그럴듯한 물범도 있죠? 사람 발성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동물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사육사의 말을 따라하는 우리나라 코끼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다른 동물들이 소리만 비슷하게 흉내낸다면 이 물범은 사람처럼 성대부터 입술까지 이어지는 통로를 사용해서 소리를 냅니다.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발성하는 유일한 포유류라고 해요. 발성은 인간에게도 언어를 배울 때 꼭 필요한 기술인데요. 물범이 발성을 배우는 과정을 연구하면 인간의 언어 발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은 6월 27일! 벌써 2019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내년 달력 한번 펼쳐봤는데요. 소름 돋는 거 알려드릴까요? 1월부터 설날이 토요일, 3일절은 일요일, 2월 현충일도 토요일, 8월 광복절도 토요일. 다행히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랑 부처님 오신 날 5월엔 어린이날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추석까지 휴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끝인 줄 알았죠? 내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충일 일요일, 광복절 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다 주말이지롱. 아, 대체 공휴일 적용도 안 된다고요. 심지어 2022년 1월 1일까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추석이 끝나면 2022년 설날까지 휴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2년 동안 임기빈 모두 준비되셨나요? 나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슈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요. 내일 봐요. 안녕.